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위치한 빌라로 영상에서 보시는 곳에 있는 집이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호동초등학교가 도보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중학교는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버스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대형병원인 안산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두 개의 건물이 합벽되어 있는 빌라로 전면이 널찍해서 웅장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1층에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필로티 주차장이 있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이쁜 거실입니다. 청소까지 말끔히 되어 있고 수리할 곳이 보이지 않는 빌라였답니다. 아이보리 색감의 인테리어가 편안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으며 크기도 적당해서 흠잡을 곳 없는 것일입니다. 특히 햇살이 이쁘게 들어오면서 집이 참 이뻐 보이네요.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욕실과 작은 발코니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방 역시 크기가 적당해 보였으며 따로 수리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 빌라였답니다. 안방에 딸려 있는 욕실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환기창도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바로 옆으로는 채광이 좋은 발코니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세탁기를 배치할 수도 있도록 수도꼭지도 만들어져 있고 빨래 거리도 있네요. 영상 맨 앞에는 현재 매물의 정확한 세부 내용이 있답니다. 매물을 구경하고 싶으실 땐 상단 왼쪽에 있는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크기가 살짝 작은데 사용하는데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공간들은 다 괜찮은데 현관이랑 메인 욕실이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이네요. 다음은 첫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깔끔해 보입니다. 관리 상태가 좋아서 바로 입주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좀 더 큰 크기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발코니도 있는 방이었답니다. 저희 왕 부동산에는 집 주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광고를 하지 못한 집들도 있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쏙 드는 집으로만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코니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탁기나 건조기를 배치하기에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환기창도 있고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구조가 좋은 주방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의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